자, 그러면 또 가장 좋아하는 대사 한 줄로서 또 이게 우리 팬분들은 그 대사 한 줄로 계속 유행어처럼 또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생각나는 대사 한 줄 제가 지금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좀 어떤 톤인지 우리 한재민 씨, 또 남주혁 씨가 대사를 좀 알려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톤을, 원톤을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네. 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영상 보세요. 정말 아, 이런 색감이 너무 좋아. 가져 있고 싶었어. 우리가 너무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없어질까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게 끝이 날까 봐. 저 결혼식 날 진짜 불안했거든요. 갑자기 이상이 안 들어올까 봐. 그러면 남주혁 씨는 그때 가만히 계셨나요? 상대 연기가? 사실 그 씬은 아닌데 처음 이제 영석이가 기대된다. 이제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때 그냥 그러면 제가 조제 조제라고 불러. 바로 지금 뭐 이입이 돼. 괜찮으세요? 아니 바로... 그냥 이름이 뭐냐고. 아니 연기처럼 좀 예, 알겠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액션이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아, 연기라는 게요? 네, 요리를 하면서. 그럼 저는 먹는 걸로 좀 해볼게요. 아, 그 먹는 거. 요리하는 거보다 저는. 먹는 거 할 때 진짜 자연스러워. 어, 알겠어요. 근데 이 근데 이거. 석이야! 아, 살았어! 석이야! 설마, 설마 했다. 너무 며칠이었어요. 저 이름이 뭐예요? 안 부르셔도 돼요. 왜 안 부르세요? 상대 배우 연기 눈을 봐야죠. 아니요, 원래 알았어요. 남주혁 씨, 지금 영화 속에서는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예, 좀 지금 약간 좀 즐거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즐거움이 많죠. 이 순간만큼은 좀 이게 다 훈련이라고. 근데 여기 누굴지 몰라요. 굉장히 훈련이죠, 이게. 다시 액션. 라면 하나, 밥 좀 주세요. 말아 먹게. 어,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죄송해요. 아, 너무 자연스러워. 어, 아니 왜냐면 진짜 이렇게 먹다가 나도 이제 놀란 네. 거지. 이름이 뭐예요? 오. 조제. 조제라고 불러. 씨랑 남주혁 씨를 이용해서 본인이 웃기려고 사드리려고. 팬분들이 보는 인터뷰여서 좀 재밌게 해야 돼가지고.